Times. 지금부터는 355 시리즈입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랙 컬러고요. 정말 섹시한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제한절평으로 주고 나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쿠스틱 기타, 뭐 클래식 기타, 뭐 기타류의 뭐 벤조, 우클렐레 등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평생 동안 기타 단 한 대만 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고르실 건가요? 아, 어쿠스틱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렵죠. 딱 한 대만 칠 수 있어. 아, 딱 한 대만 쳐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335를 네, 뽑았던 거죠. 335. 네. 61335.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 57 스트라토캐스터. 왜냐면 선생님은 어쿠스틱을 평소에 뭐 딱히 많이 안 치시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솔리드 바디 기타로 가셔도 되는 거죠. 57 스트랫. 야, 근데 그래 버리면 저도 61. 그 예, 이번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35, 제 개인 35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혼자서 칠 때 또 뭐 연습할 때도 35 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스폴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게 레스폴이 걸려.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근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할로우 바디. 그렇죠. 그 심지어 오늘 기준으로 치면은 아직 뭐 뒤에 것까지 다 쳐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저번 6일. 시간에 했던 6일 헤비 레딕 개로 그 33으로 가지고 있겠다. 아, 그렇죠. 평생 한 대. 왜냐하면 네, 거기서는 이제 세미 할로우다 보니까 어떤 그 통기타의 감성도 맞아요, 가져갈 수 있고 네, 일렉기타 전장르까지 해서 그래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 기타를 치는 즐거움이 거기에 좀 응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색깔은 검정색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355도 이제 은총 씨가 실제로 갖고 계시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하게 기타의 여러 가지 감성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35랑 355의 차이점은 이제 약간 그 커스텀 라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겠죠. 스탠다드와 커스텀의 차이 네네네, 같은 게 335와 355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커스텀 샵이 아니고 그 네, 커스텀 라인 네, 그냥 스탠다드랑 커스텀이라고 써 있는 깁스. 그렇죠. 실제로 그 차이를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지판의 네모난 거, 네모난 이 블럭이랑 이 헤드. 그렇죠. 이게 스탠다드 모델과 커스텀 모델의 네, 가장 큰 기준을 주는 차이죠. 라지 네, 로고와 그리고 이제 지판이 에보니 에보니 지판. 네. 그 피지컬 네, 흑단이죠. 피지컬 자체가 좀 크죠. 35, 335 모델들이 보통 이제 한 105 정도 나오면은 얘는 106, 107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가 엄청 커요. 네, 그래서 피지컬이 좀 더 크고 전체적으로 금장이 뭐 발려 있다든가 하는 네, 약간의 좀 더 프리미엄급 같은 느낌의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 무거운 경우가 무거워요.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커스텀샵 라인이고 히스토릭 라인이다 보니까 그게 뭐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전에 이제 뭐 그냥 커스텀샵이 아니었던 모델들에서는 그렇죠. 커스텀 라인이 무조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5가 금장이라서 서스틴이 기니까 335에서는 그 더블링으로 했구나. 더블링으로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벌충했구나. 이거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곤란한데. 여러분 아닙니다. 서스테인에 대한 저희의 모든 그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다 농담입니다. 전혀 길어지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제일 나빠 이게. 여기 여러분 무조건 서스테인은 금장으로 된 거 사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제일 나빠. 네, 최근에 썼던 3호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2021년 4월에 썼던 59 ES 355는 695만 원이었고요. 그때 75점 나왔었습니다. 몸에 나쁜 기름이 맛이 좋다. 기버터 스테이크. 이때 당시에는 이제 스쿼드 완전 극초창기라 굉장히 저희가 네, 짜죠. 짜게 네, 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이제 355는 335의 고급 버전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이때는 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 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있었던 59335 리이슈 모델 81.67. 이때 은총 씨랑 같이 했었고요. 이때부터 좀 풀렸구나. 이때도 사운드가 36, 37, 38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선생님은 지금부터 매주 로또를 사겠습니다. 은총 씨는 누구나 하나 사줬으면. 저는 지구 대표 기타. 그때부터 그, 지금까지 사고 저는 있었구나. 저는 이 리뷰가 진짜 기억나는 게 제가 355뽕이 더 확실하게 딱 와가지고 아, 나 사야겠다. 사야겠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355 안 들어오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했던 내가 살 거. 내가 살 거.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작년 4월이고 이제 네. 올해 4월에 했었던 게 있습니다. 947만 원. 79.67 점수를 받았고요. 선생님은 주유소, 은총 씨는 주유소 고급 휘발유. 저는 산유국에서 만든 기타. 뭐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이 막 줄줄 줄이. 흐르는. 네. 그리고 5구 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워터멜론을 할 거기는 할 건데 네. 그 올해 5월에 했던 워터멜론 레드라이트 에이지 때 1199만원 이건 네. 78.67 이건 가성비가 99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답이 없죠. 네. 선생님은 혈관 파괴, 은총 씨는 동안액면 또 기름이 줄줄 흘렀구나. 동안액면 자극적이다. 네. 저는 탱크로리 피지컬 네. 그러니까 피지컬 크고 자극적이고 느끼하고 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건 60인데 355 중에 59가 아닌 60 60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네. 롱 마이스트로가 들어간 아 이거 좋았어요. 네, 846만 9천원 이거 이거는 은총 씨가 38점 줬어요. 사운드 81.67 점수 나왔고요. 선생님은 품격과 기능을 동시에 은총 씨는 내 눈에 가장 예쁜 355 네, 저는 여전히 지구대표 이렇게 드렸던 네 오늘은 시리얼 넘버 921205입니다. 921이고 안 적혀 있고 여기 적혀 있을 여기 것 같아요. 여기 종이에 적혀 있네. 예, 예 적혀 있습니다. 네, A921205 모델. 1022만 원이고요.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아, 메이드 인 USA. 전장 106.5cm. 무게는 3.68kg. 두께는 40에 48. 이게 좀 네, 배가 볼록하게 또 나와 있죠. 이 지금 외관 살벌합니다. 네. 이게 카메라 당길지 그쵸?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 했었던 335 모델들은 전부 40에 50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아치 탑백도 기타 모델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네. 있긴 있어요. 40에 48, 12프렛 뒷뜰레는 78이고요.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아쿠아 피니쉬입니다. 아 이거 보일려나? 넥은 마호가니 미디엄 시쉐입네. 이 가까이서 보면 정말 예쁘게 네. 돼 있는데 그림에 잘 안 담기는 게 늘 네. 항상 아쉽죠. 네, 헤드머신은 그로버 키드니 오우. 금장입니다. 네, 너트는 나일론, 너트 너비 42.85mm고요. 지판 에보니, 지판 광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CTS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셜에서 테이퍼인 오일 캡 부시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에 이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시는 분은 전편 보고 제가 랩하는 것 같다고 네. 스펙 소개하는 게 네,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타파 텔피스고요. 네. 컬러 에보니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입니다. 아 이게 뭐 지금 뭐 하기 전부터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신기한 게 픽업이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알리코 쓰인데요. 다 똑같은데 결과가 왜 다 다르게 나와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 편 6일 헤비레리부터 만약에 보셨으면 바로 이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네. 심지어 앰프도 한 1도 안 만졌어요. 안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름이 슥 들어와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결이 같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 몸에 안 좋은 기름이 맛있다고 그러시고 뭐 혈관 파괴라고 하시고 뭐 그런 뭐 그리고 뭐 고급 휘발유 이야기 나오고 산유국 나오는 게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커지고 에보니로 바뀌고 이러니까 좀 더 그런 기름진 느낌들이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제가 뭐 표현했던 그 형이 유연하다고 했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나무의 울림이 더 반영되는 것 같다 하는 느낌보다는 이 에너지로 그냥 힘이 가는 힘이 느낌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 기타는 좀 기타 소리에 털이 많이 붙었는데 이건 또 매끄럽네. 영주실처럼. 그러게요. 아, 라인이요. 어, 털이 있긴 있는데 네. 그 털을 위를 기름칠로 싹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 네, 짱 펼쳐놓은 거. 우리 여기 머리 털이 있는데 네, 여기다가 기름으로 이렇게 싹 발라놓은 거. 포마드 발랐어. 느낌. 아니면은 저기 그 헤어 그 무스 뭐 이런, 뭘까요? 그 에센스? 뭐. 어,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럼, 기름을 샥 발라놓은 느낌.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이. 저 기름을 뭐 얼마나 바른 거야 이거? 형 이거는 무슨 기름 정도 될까요? 그 식재료 중에 식재료 중에 얘는
게 있죠. 소기름. 소기름 그 따로 그 파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어쨌든, 느낌. 어쨌든 네. 제일 빡센 거. 아, 제일 빡센 거. 예. 카놀라유 이런 건 될 수가 없구나. 아, 그런 거 말고 소기름. 이거 식물성은 아니야. 식물성은 아니야. 바디 으 마샬 아우 왠지 귀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뭐 밟은 거 아니야? 안 밟았어 저... 이러니까 노엘이 좋아하지. 큰일났네 이거. 이게 저번 시간이야 너무 극명하게 날라서. 야.
네, 선생님. 멋지다. 제가 선생님 친구도 들었잖아요. 마샬게인에. 네. 근데 뭐 이 기름이 뭐 많고 뭐 저번 시간에 비교된다 해도 좋은 건 좋다. 좋은 건 좋아요. 좋은 건 좋아요. 확 이 마샬게인이랑 묻으니까 좋다. 소고기 중에 기름 제일 많은 부위가 어디예요? 살치인가요? 제일 기름 많은 부위는 그렇죠. 살치가 제일 많죠. 살치 제일 많죠. 허여니까. 그렇군요. 살치가 제일 많죠.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35가 있어. 좋은 335가 있어. 좋은 335에 튀김옷 얇게 발라고 한번 튀겼다 냈더니 335가 된 거야. 그런 거 같아. 335 튀김이야. 335 튀김은 335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네. 3호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뿅.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블랙 골드 드리는데 네. 여기서 블랙 골드는 원유를 뜻하는 그렇죠. 블랙 골드 원유. 좋습니다. 아 이제 거기까지 가셨군요. 아 저는 뭐 사실 아까 좀 이어가고 싶은데 살치살로만 이루어진 코스 요리. 와 그러네요. 살치 코스. 계속 피콜 바꿔도 계속 살치살. 계속 살치살만 먹어요. 딱딱한 살치살, 뭉그러운 살치살, 살치살 회, 살치살 구이. 그죠 그죠. 계속 살치살만 먹어야 돼. 아 좋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맛있죠. 네, 계속 맛있죠. 아 그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5 튀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335를 잘 튀겨내면 35가 된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은 79점이고요. 원총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0입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0, 79.67.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약간 80을 살짝 문턱에서 못 넘은 게 조금 아쉽네요.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355는 최근에선 한번 78.67이었고요. 그 전에 79.67 거의 지금 요 언저리에 있네요. 네. 제일 좋았던 게 이거죠. 누구나 이게 제일 좋았던 게 이거였어. 2022년. 그러니까 제가 이 모델이 확실히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델을 해도 소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81.67 짜리가 하나 있었고 저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좀 있어요.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워터멜론 레드 라이트. 이거랑 같은 건데 색깔이 워터멜론. 진짜 워터멜론 레드 그리고 라이트 에이지드 옵션입니다. 진짜 워터멜론 수박 빨강. 네. 저것도 이제 그때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이쁘다고 실물 보면은
이게 카메라 안 당긴다 했는데 역시나 실물 보고 바로 사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터멜론 레드 78.67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과연 점수 변동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가격은 그때와 거의 똑같아요. 1199에서 1192 뭐 그냥 고 언저리 있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